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경기도는 친환경 정책을 선보였습니다. 올 연말까지 도내 3개 민자도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겁니다.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 조성에 나섰습니다. 도시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 충전소나 연료 전지를 통해 공공 건축물에 전력을 공급하며 수소차를 확대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50년에는 약 한 30%가 그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. 그때를 준비해서 저희가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을 주제로 청정대계 국제 포럼이 열렸는데 환경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, 아태 정부, 학계 도민 등 5개국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. 경기도가 한번 본을 보여주고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도 경기도를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경기CTV 최창순입니다.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.